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이미연 연구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런 오프닝이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연구원님도 동의하시죠?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네. 금융주를 담을 뚜렷한 이유를 찾기는 힘들죠. 사실 이제 뭐 시장이 좋을 때에는 뭐 시장의 이제 주도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업종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가 이제 쉬운 업종들,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라던가 뭐 전기차 혹은 뭐 인터넷 게임 뭐 이런 쪽에서 훨씬 더 이제 매력 포인트를 느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개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금융업종처럼 이렇게 막 스터디를 해야 되고 금리가 움직였었을 때 뭐 펀더멘털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이런 거를 숫자로 보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지금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어떤 이제 플랫폼이 뭐 잘 된다더라 그러면은 어떤 회사를 사고 혹은 뭐 어떤 자동차가 요즘 잘 팔린다더라 그럼 또 이제 자동차 회사를 사고 이런 식의 이제 조금 더 모멘텀 플레이스러운 그런 투자 전략이 훨씬 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융주를 좀 이제 보려면 아무래도 금리가 움직이는 관점에서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뭐 시장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결국에 이제 금리 상승을 해칭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이제 업종이 필요하고 그 관점에서는 이제 금융주가 톡톡히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이렇게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금융주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들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좀 시장에서 오히려 소외를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업종 상승률이 좋았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얼마나 올랐냐라고 하시면은 저도 이거는 숫자를 지금 다 까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얼마나 올랐는지 뭐 어느 정도 이제 아웃퍼폼을 했는지 그런 거 이제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숫자로는 어려운데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작년 가을쯤부터 해서 만약에 하나생명이 없으셨다면은 약간 내가 이걸 왜 놓쳤지? 이런 생각은 분명히 하실 만한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은 워낙에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불보듯 뻔하게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즌에는 반드시 금융주 하나는 담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인식인데 근데 금융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생보사, 맞습니다. 보험사, 은행, 증권, 지주사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금융주를 담는 게 좋은 건가요? 사실 저희가 이제 금융주를 나눌 때 구분은 은행, 보험, 증권, 카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금융 지주회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주회사 산하의 은행이라든가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들의 이제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금융 지주사가 대부분의 은행주들이에요. 그리고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생보랑 손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제 증권사들이 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금융주를 접근하실 때에는 보통은 금융주는 다 이제 그냥 하나로 묶어서 금리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약간 이제 그냥 은행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실제로 이제 금융주가 아웃퍼폼을 할 때 이거 뭐 그냥 은행이 가나 보다 이렇게 이제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금융주가 전체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5%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아무래도 은행이 가장 포션이 커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한 2에서 3% 정도를 지금 은행이 차지를 할 거고 절반이네요. 그리고 한 각자 그 보험하고 증권이 1%씩 차지를 할 텐데 그렇다면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죠. 사실 아무래도 이게 그 majority를 가져가는 게 가장 쉬우니까.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빠르면서 여기에서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좀 이제는 이 금융주를 은행만 보시기보다는 증권 보험도 같이 나눠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금리 인상기 금융주를 담는 전략이 맞는 건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금리의 추가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하시겠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담는 게 맞는데 여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희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그 탑다운 어프로치로 해갖고 좀 이제 그 매크로 쪽에서 뷰랑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거시 경제를 보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채권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는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금융주는 여전히 좀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보세요? 여의도에서는?
지금 금리가 사실 많이 올라서 네.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미국 채 금리 같은 경우에 네. 1.7%에서 더 안 오르잖아요. 당분 지금은 지금 뭐 미국 채 금리 기준으로 그렇기는 한데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시장의 이제 가십거리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네. 부분 가십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네. 뭐 전반적인 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네, 약간 이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오해 소지는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 네. 부분은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아. 조금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채권이 저의 네. 영역이라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아, 네. 이게 저희 애널리스트들도 서로의 그 영역이 나뉘어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제 의견이 아닌데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 좀 알겠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네. 아, 신중하십니다. 네. 네. 회사의 규정을 톡톡히 지키는 네. 1등 사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펀드 네. 매니저들이 이제 펀드 매니저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해준 게 주 업무시니까 펀드 매니저들은 보통 그동안 금융주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네. 가져가는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금융주를 아마 관심 많이 가졌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당분간 금리 상승세가 좀 주춤해지면서 금융주에 대한 시각을 작년과 연초와 비교해봤을 때 좀 바꿨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팩트 예.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것도 예. 포트폴리오를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예. 저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보통 어떤 얘기를 하나요? 보통 펀드 매니저들하고요. 예, 예. 보통 저희는 이제 사실 이제 금리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지난 하반기부터 아무래도 이제 시장 금리가 상승했었던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거의 다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제 실적 측면에서 조금 이제 그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아, 싶어요. 관심이 금리에서 실적으로 네, 옮겨졌군요. 그렇게 가는 방향성이 맞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금리가 오른 지 뭐 한 일주일, 이주일 됐다 하면은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도 기대치를 어떻게 이제 가져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겠지만 네. 약간 지금부터는 이제 1분기가 마감이 되었고 여기에서부터는 어떤 이제 회사들이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개선 관련 업종은 금융주 네. 안에서도 어느 쪽에 주목을 많이들 하세요? 연구원님께서도.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른다고 했었을 때 이제 증권 업종이라든가 예. 은행 업종, 보험 업종에 이제 영향도를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요. 사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갔을 때에는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가지고 있는 채권들로부터 평가 손실이 인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증권사들은 실적만 놓고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에는 손실이 좀 이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 업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오르는 것이 좀 그 전반적인 경기 상황의 개선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금리 상승이라면은 결국에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고 이익 레벨이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럼 이제 결국엔 주식시장으로 다시 한번 이제 머니플로우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증권주에 대해서는 뷰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익은 안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금리가 오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은행은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NIM이라고 하는 그 이자 순이자 관련 마진. 네, 순이자 네. 마진 관련 이제 지표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을 기대를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도 제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들은 대부분의 운용자산을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회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금 현재 IFRS4라는 이제 기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를 하지만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가 변동했었을 때 이에 따른 평가 손익은 손익계산서상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하고는 다르게 네. 뭐 손익이 훼손이 되는 일은 없지만 다만 이제 새로 신규 투자가 집행이 되었을 때
때 이 마진이 기존의 이제 금리 레벨보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뉴머니 일드가 개선되는 관점에서 보험사들은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은 훨씬 더 긍정적이다. 또한 이제 과거의 2차 역마진이 좀 이제 그 해소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 때 보험주들의 흐름이 더 좋았던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그 생보, 손보 이렇게 나눠서 봤었을 때 생명보험이 훨씬 더 주가 퍼포먼스가 최근에 좋았어요. 네. 연초에. 네. 근데 이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게 뭐 지금 저희가 화면에 그림이 좀 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제 생명보험 업종을 설명드릴 때 항상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이렇게 그 차트가 있는데요. 차트 이제 나올 네, 거예요. 차트가 있는데 네. 이게 그 가로축으로는 기간이고 그리고 이제 세로축으로는 이제 그 쌓이는 보험료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그림 보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이제 이 그 예. 보험료가 쌓이는 네. 기간 동안에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보험회사가 생각했었을 때 모든 이제 가입자로부터 받아들이는 보험료의 네. 현재 가치는, 그러니까 미래 보험료의 현재 가치는 결국에 그 기간 동안에 지급할 보험금의 현재 가치랑 동일하다라는 컨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보험회사들은 이 그, 금리가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금리라는 부분이 결국에 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겼었을 때 할인율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부채가 원가로 평가가 된다는 거는 보험 가입 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이 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할 때 그 할인율이 가입 시점의 금리로 이제 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IFRS17이라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이 되는데 네. 이거는 부채의 그 시가평가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네.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원가로 평가해왔었던 과거에 판매했었던 보험 부채들이 일시에 그 시가평가가 되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자본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보험사들의 그 지속 영업 가능 여부에 대해서 네. 약간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우려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네, 그게 이제 결국에 금리랑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건데 네. 이 부분이 결국에 이제 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할인율이 다시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네. 그러면은 기존에 우려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제도적인 우려가 이제는 네. 크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려를 불식시켜서 요즘에 주가가 좋았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뭐 복잡했는데 결론은 네네. 결론은 복잡했는데 결론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면 네, 금리가 오르면서 네. 생명보험사들의 손통이 트였다. 아,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오르면 채권평가 손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새로운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아니요. 원래 이제 그 채권 평가 손실이 원래는 네. 반영되는 게 맞는데, 현행 그 회계 기준상으로는 네. 채권 평가 손실은 자본 쪽에서 까이고 네. 이게 그 손익계산서상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은 오히려 개선되는 그림으로 보시는 게 맞고 사실상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자본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게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금리 어떤 상승세가 좀 둔화됐지만 네네. 기준금리도 아직 안 올렸고 네. 어쨌든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도 동반이 될 때 보험주는 지금 같은 시즌에는 꼭 하나쯤은 들고 있어야 어떤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좀 해체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은가요? 네, 저는 네. 사실 이제 금리 상승을 해칭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투자하기에 적합한 종목으로 네. 한화생명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네. 작년부터.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뷰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굳이 뭐 생보가 아니라 좀 이제 만약에 이건 뭐 투자자분들의 이제 관점에 따라서 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뭐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예. 그러하다면은 손해보험 업종도 하나의 이제 대안은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손해보험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 생명보험이 올라온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올라오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도 개선이라던가 뭐 실손 쪽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부분이라던가 지속적인 이제 호재성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주식 가령 어떤 게 있을까요? 보고 계신 저는 정도. 지금 손해보험 업종에서 탑픽으로는 메리츠화재하고 하나손해보험 두 군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종목들도 작년에 진짜 코로나 때 다른 종목들 다 오를 때 엄청 소외가 됐,
썼는데 네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올해 들어서는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메리츠어제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를 찍었어요. 네, 4월에를. 맞습니다. 이미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슬슬 반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반영이 되고 네.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기간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눈에 띄는 모멘텀들이 이미 다 좀 반영이 돼서 네. 네. 앞으로 상승 탄력이 또 주춤하지는 않을지 라는 걱정들을 네. 또 금융주에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요. 네.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PBR이 0.3배도 되지 않아요. 한 0.27배 정도 될 거고요. 올해 예상 ROE는 한 10% 정도 됩니다. 굉장히 싸죠. 근데 이제 PER은 한 2.7배 밖에 또 되지 않아요. 굉장히 네. 지금 저평가된 구간이고요.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은 PER 기준으로 한 5배 정도를 부여를 받고요. PBR 같은 경우에도 한 0.4배까지도 이제 부여받는데 하나손해보험이 사실 그동안에 좀 이제 소외됐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타사들 대비해서 손익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고 다른 그 금융회사들이랑 다르게 좀 배당 측면에서 조금 그 투자자들이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배당입니다. 네, 배당이 없는 주식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소외를 당했었는데 이 회사는 지난 2017년에도 2016년, 15년 이때쯤에도 한번 이제 그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배당도 처음으로 집행을 그때 당시에 했었고 물론 지금은 이제 실적이 조금 이제 망가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은 도약의 이제 시기로 보고 다시 이제 배당을 멈춘 상황이지만 올해부터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향후에 이제 그 뭐 펀더멘털 측면이라든가 향후 이제 주가 상승을 좀 이제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증권주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네네. 좋겠어요. 괜찮으시죠? 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요즘 또 우리 추천주를 받는 전문가들께서는 증권주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거래가 워낙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 그게 숫자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좀 기대감을 또 높이시는데 네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작년엔 좋았지만 올해는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맞습니다. 실적 전망은 또 그렇게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을 못해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해요. 네. 어느 쪽을 봐야 됩니까? 이거는 관점의 네. 차이일 수는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사실상 이제 작년에 거래 대금이 늘어났었던 부분이 올해의 실적으로 이어진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실적은 올해 거래 대금에 대해서 이제 연동이 될 거고요. 결국에 그럼 올해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나왔는지 살펴보면은 1월에는 42조 원, 2월에는 32조 원, 그리고 3월에는 한 26조 원 수준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작년 평균에 23조 원 정도가 나왔고요. 물론 이제 1, 2, 3월 거래 대금은 줄어들고 있는 그림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이 줄어든 수준도 작년보다는 분명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신용 잔고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한 16조 원, 17조 원 정도로 이제 그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이제 작년 수준에서 크게 꺼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렇다면은 현재 이제 브로커리지 수수료 쪽에서 받아가는 경상적인 이익 체력은 작년 대비해서는 분명히 올라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저는 올해 연간 그 당장에 이제 그 뭐 포캐스트를 모두 다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분명히 네. 지금 한계는 있지만 그냥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작년 대비해서 올해에 더 안 좋아질 것이 있느냐 하면은 사실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작년 1분기에는 사실상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네. 오히려 그때에는 그 ELS 관련된 이제 마진콜 사태로 인해서 우려도 많았고 네. 실제로 이제 그 시장이 크게 이제 폭락하면서 증권사들의 트레이딩 손익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해졌었던 구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들은 1분기에 손실을 좀 이제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오히려 2분기 들어서면서 시장이 회복되면서 트레이딩 손익도 개선이 되고 이제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에 작년 같은 시장의 충격이 없다면은 네. YOY로는 올해 손익이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는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금융주를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를 제가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미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